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로 경험하고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자에게는 또 이기게 하십니다. 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들어보세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성령으로만 예, 여러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불이 붙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어진 가슴에는 불이 붙고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은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아주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을 피우면은요, 예, 잘 알죠. 불을 피우면은 거기 불 피우면서 거기다가 막 바람을 막불잘 피라고 막 바람을 막 붙이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그 빙글빙글 돌리는 그 풍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막 그냥 여러분 붙여가지고 아니면은 뭐 붙이는 걸그 가지고 막 붙이잖아요. 그러면 불이 막확 일어나잖아요. 예? 불릴 듯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여러분 말씀은요. 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씩, 막 수만 명씩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들 위에는 다 성도들이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지역으로 그냥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연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다가 그냥 여러분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져버리고 믿음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히브리서라는 성경 말씀을 써보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모든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서신에는요 그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는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 그걸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숨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쳐져서 침륜에 빠져가는 큰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써보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지라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형통과 번영의 믿음이 아니요, 예,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한번 따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변화하여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대로 고난이 변화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주님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지만 엄청난 시험이 닥쳤지만 여러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은 이전보다가 두 배나 되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전보다 두 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함따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을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불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 불순물을 빼야 되는데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풀무불 속에 고난 당하면서 그냥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난 당하면서 탁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금같이 단련되고 정금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난 당하면 그냥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불순물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불순물이 빠집니까? 네,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함따라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래요.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믿음의 퇴보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첫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여러분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 없는 집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탁 연고 있으면 그 고난의 풍물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불순물이 빨리 빠져나가 버리면 빨리 고난도 중단되고 축복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고난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영적인 불순물이 빨리 제거되고 순수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주님께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빨리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리 변화되면 빨리 주님이 쓰시죠. 빨리 변화되면 빨리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점점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여러분 역경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번 따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예? 내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막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바짝 들러붙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당할 때, 어려움이 당할 때요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치기 전에는 다 믿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임재 더 가까이 주님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변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해보면은요 그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짓입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실시간 여러분 실제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실제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짓입니까?
예?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수록 더 주님 앞에 바짝 붙어야 되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고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는 거, 힘쓰라는 거. 더 주님 가까이 나와요. 더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한국교회가요 다 무너져 버렸대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 드문드문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가지고는요 예배가 다 무너졌다. 예배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초신자들이요 여러분 완전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붙어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전도가 됩니까?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뒤로 쳐져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한테나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더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머리에다가 총들이 되면 그러면 다 예수 버리고 떠나야 됩니까? 예? 총칼을 갖다 대는 것보다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망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통탄하시는 겁니다. 통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환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이 코로나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돼요. 방역수칙도 지키고 여러분 거리 두기도 지키고 뭐 소독하는 것도 지키고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예배자를 쓰시는 겁니다. 분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하면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그 고백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고백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육신의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미명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해서 쫓아나가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그 많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나만 남는 게 마지막에 나만 남는 날이 여러분 마지막에 나만 남아서 기도하는 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점점 늘어나는 거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장사할 때도 실컷 여러분 일하러 다니다가도 그냥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교회 와가지고 한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주님 앞에 왠지 주님 앞에 저녁에 들어갈 때도 인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녁마다 와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교회 키를 한 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키를 한 개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열쇠를 받아가지고 막 열고 들어와서 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기도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의 동지도 와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와서 또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늘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완악하고 술주정뱅이었던 그 남편이요. 완악하고 술주정뱅이었던 그 남편이 여러분 돌이켜가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큰 남편을 변화시켜서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분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안 사랑하는지 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걸 보면 제가 진짜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집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예배드리기에 힘썼잖아요. 코로나가 닥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영희 성도님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한. 그리고 자기가 끌고 다니던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는 막 혼자서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그분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 무슨 옛날에 핸드폰 광고 같네.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예배의 현장, 영광스러운 임재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 시대에는요.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는 녹음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녹음과 녹화까지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거룩한 임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권사님이 막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막 집회하는 그 말씀을 막 들으시더라고요. 집회하는 말씀을 막 듣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집회의 말씀을 틀어놓고 막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근처에 딱 가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닥치기 전에 마지막 그러니까 그 힌돌산에서 열렸던 마지막 성회가 바로 여러분 직분자 세미나의 직분자 세미나 그 다음부터는요 직분자 세미나 그 몸을 목회자 세미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중단돼 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집회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바로 닥칠 때 그 당시인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올해 초반이죠. 2월달에 힌돌산에서 여러분 그 집회한 그 현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섭리하셨던 것 같아. 저는 원래 직분자 세미나 안 가고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찌 된 건지 직분자 세미나에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 직분자 세미나에 사모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가 그 다음 주에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 안 가고요. 직분자 세미나 갔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지요. 여러분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그 테이프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진리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불순종과 거역과 불신앙과 여러분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려 부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재건축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악한 영의 세력이 막 결박을 풀고 빠져나가고 떠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현장 제가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렸었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삼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희 교회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다시 예배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목소리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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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저앉혔던 약한 사단의 역사가 그냥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새벽에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선포된 말씀을 제가 벌써 세 번이나 들었어요. 듣는데 한 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여러분 제가 벌써 세 번이나 들었어요. 반복하여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쳐부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권능으로 이 그 말씀이 성령의 목소리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된 것들을 그냥 쳐부수고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새벽 기도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닥쳐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를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가 핍박받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단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를 겪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칠수록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은 안 하시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무릎 꿇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다 쳐부숴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되고 길이어지니까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따라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안 쓰면 다른 게 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는 곧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 우리 순종교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성도들을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답은 예배를 통해서. 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다 뿌리 뽑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역을 몰아내시고 불순종 불신앙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이 남은 생에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뜯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종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교회가 더 많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순종하는 종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